머리 부분. 여기 뭐 혹하고 뒤통수,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뒤통수겠죠. 뭐 얘네들도 뒤통수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. 저 같은 경우는 귀를 이렇게 앞으로 손가락, 이두 손가락을 이용해서, 아니면 좀 머리가 큰 애들은 요번 엄지랑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해서 귀를 앞으로 이렇게 당겨줘요. 그 다음에 동그랗게 한번 초벌을 해줘요. 그 이유는 얘네들이 귀를 팔락팔락 이렇게 뒤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그때 귀를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귀를 앞으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겨준 다음에, 그 다음에 뒤통수를 동그랗게 한번 잘라주시고,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를 앉혀요. 이렇게 딱 앉힌 다음에, 앉히면은 여기 목하고 요 기준선이 보이잖아요. 이렇게 기준선을 보였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줘요. 이렇게 동그래지게.